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EBS 스타 강사 특강에서 제가 이제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해야 되는데, 뭐 한 시간 강의 가지고 뭐 많은 걸 제가 뭐 전달해 드린다는 건 거짓말이고, 내 아들 딸에게 강의하는 것처럼 아주 진솔되게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의실로 고고. 'Tis a litt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질문 있는 사람들 도화지를 들어봐요. 답을 다 드릴게. 자, 다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질문을 도화지에 쓴 것 같은데, 볼까요? 뭐가 있나? 우리 한번 학생, 자기 질문 한번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단어를 몇 해독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번 읽어야 되는지? 오케이. 아, 여러분들 단어 한 단어 외울 때 보통 몇 번 정도 이렇게 암기를 해요, 반복을? 5번. 2번. 또? 3번. 10번 이상 한 사람. 혹시 여러분들 그 아기들 옹알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마마마마 하는 거.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옹알이를 해 가지고 몇 번 엄마라는 걸 연습해야지 엄마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 줄 알아요? 1000번? 아기 있어요? 빙고. 최소한 10000번 반복을 해요, 아이들이. 그 옹알이 할 때 엄마가 하는 말을 입을 딱 보면서 따라 하잖아요. 실수, 엄마. 이걸 10000번을 해야지 엄마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영단어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옹알이를 하듯이 그 정도로 따라 해야 되는데, 10000번은 좀 오바고, 적어도 수천번은 따라 해야지 자연적으로 툭 튀어나와, 이게.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대충 이렇게 어설프게 우리가 단어를 외우면은 막상 자연스럽게 스피킹을 할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 무슨 단어 써야 되지? 잠깐만요, 사전 좀 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이티브 스피커까지 자연스럽게 말을 하려면은 수백 번, 수천 번 해야지 샬라샬라. 남의 나라 말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자, 또 다른 질문. 아까 스키치북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아, 저 뒤에 있는 학생, 앞에 있는 학생 한번 답 한번 질문 한번 볼까요? 자,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 좀 읽어보세요. 문장을 해석할 때 문장이 매끄럽게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이렇게? 난 장동건이 아니에요. 문장을 해석할 때 문장이 매끄럽게 잘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딱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 언어를 우리가 제대로만 배우면은 2, 3년 안에 우리가 언어를 마스터해야 돼요.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그 친구들 봐봐요. 그 친구들은 다 20살 넘어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2, 3년 안에 그렇게 마스터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확하게 외국어를 배우면 2, 3년 안에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말이 안 나오냐? 솔직히 10년 공부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얼마 공부했을까요, 우리가? 공교육에서 영어 공부하는 게? 공교육에서?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6년? 아니요. 3년? 아니에요. 8년? 아니에요. 1년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우리가 영어 수업을 얼마 하냐면 780시간이에요. 780시간이면 2주에 2주. 우리는 영어 공부 안 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하면 해야 되지, 이게. 안 한 거라니까. 여기 이제 어떤 지문이 있다고 쳐요, 독해를 할 때 우리가. 원래대로는, 원래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정확한 영어 어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요. 딱딱딱딱딱딱. 나는 마셨다 술을 친구들과 학교에서 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보이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그 독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보고 대충 뜻을 우리말로
조합을 해서 우리말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요. 어, 나 학교에서 술 먹었네, 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말 어순으로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그냥요. 뭐, 나, 뭐 집에 갔다? 갔대? House I went.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좀 답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기 학교에서 영어책 수업할 때 한 학기에 몇 권 읽어요? 한 권. 한 권, 끝. 영어 배우는 거는 운전 배우는 거랑 똑같이 최대한 많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한 학기 동안 딱 한 권 보잖아요, 이것도요. 그것도 다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무슨 뭐 영어로 된 잡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잘 읽고 독해력이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신문도 읽어보고 무슨 잡지도 읽어보고 아니면 인터넷에 무슨 뭐 CNN 기사도 한번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다 안 하고 1년에 한 학기에 딱 한 권도 제대로 안 보는데 뭘 잘해요? 독해 안 돼. 스피킹 더 안 돼요. Listening, I don't know it.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김성원 페르난도 개그맨 알아요? 그 멕시코에서 와가지고 영어 좀 잘하는 친구. Oh my god, grandma! 한 친구. 잘생겼잖아. 그 친구가 개콘에서 그 Oh my god, grandma! 이 영어 할 때 그 요즘은 그 페이지가 됐기 때문에 못 보는데 그 당시에 그쪽 프로그램 게시판 들어가면은 난리가 났었어, 그때요. 페르난도, 지금 너 그거 말 한 말, 영어, 오 마이 갓, 그래만 할 때, 너 거기서 한 말, 타동산대 왜 목적어가 없냐? 게시판에서 저기들끼리, 지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건 뭐, 자동산대 왜 전체산 안 쓰고 쓰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도 지금 뭐, 나와 같다면,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우리가 영어 공부하잖아요. 틀리면 혼나요, 일단. 야, 너 왜 틀렸어? 가 아니라, 아이고, 실수를 했지만, 뭐, 그래도 비슷하게는 좀 노력을 해봤네. 이런 식으로, 워워,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독해도 안 되고, 스피킹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오케이? 본격적으로 단어 공부하기 전에, 개그맨 김영철 씨 있잖아요. 김영철 씨. 김영철 씨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영철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영철 씨 어떻게 이렇게 그 한국인으로서 유학까지 그 흔한 어학연수 한번 안 갔다 오고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냐 물어보니까 철면피가 되라, thick skin 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 영어를 한국에서 잘하려면은 철면피가 돼야 되는데 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은 걔는 한국에 있으면서 외국인 영어 원어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조건 말을 걸어요. 일단은 어떻게 말을 거냐면 가서 excuse me도 아니야 그냥 한 번은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관광객이 캐리어를 끌고 돌돌돌돌 걸어오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아 미국인 관광객인가 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 원어민 미국인 어깨를 팍 쳐 이렇게요. 이태원에서 꽈당 자빠질 거 아니야 지금 이 친구가 미국인이 그랬더니 Are you hurt? 다쳤냐? 쓰러져 있는 미국인 당황해서 No, I'm not. 그때 점심시간이었거든요. Did you have lunch? No, I didn't. Why don't you have lunch?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나가는데 아,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이유가 있구나. 에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런 건 못하잖아 솔직히요. 이렇게 막 가서 꽝 부딪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영어를 한국에서 잘할 수 있냐 스피킹 연습 조금 이따가 말해드릴게요. 자, 바로 한번 우리 한번 공부 좀 해봅시다. 주의해야 될 표현인데 How about lunch together? Are you okay? Versus How about lunch together? Is it okay? 뭐가 정답일까요? Is it okay? Is it okay? 손 들어봐봐요. Are you okay? 손 들어봐요.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아이, 소심하게. 이게 Is it okay가 정답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한다. 우리 박지성 선수. 뻥! 산소통이 두 개예요. 이게 How about lunch together? Is it okay? 해야지. How about lunch together? Are you okay?은 무슨 말이냐면 How about lunch together? 한 다음에 상대편이 꽝 쓰러진 거야 지금. Are you okay? 괜찮냐? 이 뜻이에요 이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플루가 독감이잖아요. 요즘 안녕하십니까? EBS 뉴스의 썬킴 기자입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The flu is popular versus the flu is going around. 밑에 거. 무조건 밑에 거. 밑에 게 정답인데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돼요? The flu is popular. 어? 독감이다! 독감! 사인 좀 해주세요, 독감! 이 뜻이 돼버린다고요.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flu is popular. 독감! 자, 이게 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Broken English가 뭐예요, 여러분들? 고장난 영어. 내일 뵙겠습니다. 아유, 내일 뵙게요. 고장났어요. 고쳐야 돼, 이거. 오늘 카센터 갈까, 이거. 에, Broken English가 콩글리시죠, 소위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영어잖아요, 지금요. 이게 원래 있는 영화예요.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절대로 불법 다운해서 보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보세요, 이거. 이게 어떤 영화냐면 할리우드 영화인데 파리에서 온 파리지향 남자랑 뉴욕에 살고 있는 뉴욕커 여자랑 이제 둘이 이제 쿵짝쿵짝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로맨틱 코미디인데 문제는 뭐냐면 파리에서 온 파리지향 남자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2시간 내내 소위 말하는 브로큰 잉글리시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는데 그래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2시간 내내 나오는 재밌는 영화인데 이 영화 딱 끝난 다음에 그 자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감독 누구누구 뭐 이렇게 어떤 자막이 올라가냐면 Don't speak in German. Don't speak in Russian. Speak in broken English. The end. 그래서 콩글리시를 우리가 쓰더라도 서로 마음만 통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콩글리시 얘기하면서 야, 그 콩글리시 그 계속 쓰다 보면 그 화석화라고 해가지고 파슬라이제이션 입에 그 붙어버려. 그거 콩글리시가 입에 그 안 돼.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엄마 한 번 하는데 만 번 우리가 반복해야 되잖아요. 콩글리시라도 만 번이라도 반복해보라 이거요. 안 하면서 일단은 써요. 쓰면서 고쳐나가요 이거를. 오케이? 여러분 접두사는 뭐냐면 바로 컨트라 또는 카운터인데 여러분 다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말 그대로 카운터이기 때문에 뭐에 반대되는 경우에 그 접두사거든요. 그렇죠? 바로 첫 번째 단어 볼까요? 컨트라딕트가 뭐냐? 컨트라가 이제 against 뭐뭐에 반대된다 이 말이니까 딕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딕셔너리와 같이 뭘 말하다 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부정하다. 아, 잘했어요. 정답이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부정하다, 모순되다, 뭘 반박하다. 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할 때 contradict를 써요. 그 여러분 앞으로 단어 공부할 때 앞에 접두사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영어 단어들은 여러 그 뿌리에서 갖고 와가지고 합쳐놓은 거거든요. 라틴어, 뭐 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대충 무슨 뜻인지 분석이 돼요 이게. 그냥 contradict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딕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네. 너는 말이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네 액션과 네 워드가 서로 컨트라딕트해. 말과 행동을 좀 똑 맞추란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원어민이었어요. What? 그럼 영어로? Your 자, 복수로 써가지고 액션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Your actions contradict your words가 되는 거죠. 해볼까? 제가 원어민 친구예요. 나는 말이요. I'm very clean, so I never pick my nose. 뭐? Your words. 다시 한번. I'm very clean, so I never pick my nose. Your actions contradict your words. 왜 국어를 읽어? 좀 화를 내란 말이야. Hey, your actions contradict your words. 이렇게. 몇 번 파도 내가 코를 나 이 없어 이제. 다시 한번 이쪽 코로. I'm very clean, so I never pick my nose. Your actions contradict your words. 아이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countermand 같은 경우는 쉬운 단어 얘기예요. counter 뭐 against고 mand는 command 있잖아요. 명령 내리다. 뭘까요, 이거는? 명령을 취소하다. 빙고! 예, 정답. 했던 명 박수 치죠, 여러분. 했던 명령을 취소하다가 countermand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이 그 명령을 취소했어. 라고 할 때는 He countermanded the order. Perfect. 그렇죠. 해볼까요? He countermanded the order죠. 해볼까? 시작. He countermanded the order. 그리고 맨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아,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라고? 김 장군. 지금 내렸던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그럴 순 없어, 김 장군. 그 내렸던 그 결정, decision은 취소할 수가 없어. 미사일을 발사해. The decision cannot be countermanded. 이게 전쟁 영화 같은 분위기 안 나잖아 지금요. 그 명령은 취소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자 지금 냉전이 치렀던 1980년 미국 워싱턴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핵미사일이 발사가 돼. 누를까 말까 김 장군 그 결정은 번복해서는 안 돼. The decision 여러분 아까도 들었지만 저는 영화 정화감독 출신이기 때문에 연기도 보거든요. 자 지금 긴박한 순간이에요. 인류 최후의 날이야. The decision cannot be countermanded. 박시영 씨 해볼래요? 그래요 해요. 자 박장군 이 결정을 우리 번복할까 말까? The decision cannot be countermanded. 미사일이 발사됐어. 연기를 잘해야지 미사일이 발사가 안 돼. 박장군. 미사일 발사할까? The decision cannot be countermanded. 지구가 망했어. 미사일은 발사되고 말았어. countermand 뉘앙스 알겠죠? 했던 커맨드를 반대라는 거기 때문에 했던 명령 취소하다예요. 지구 멸망 안 했어. 다행이에요. 오. 다음 단어 볼까요, 여러분들? controversial 같은 경우는 여러분 뉘앙스 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뭐예요? 아? 아? controversial. 일단 그 분석을 해보면 control가 이제 controlize 나온 거고 변형된 거고 이 verse 같은 경우는 verbal 있잖아요. 말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거꾸로 말하다. 거꾸로 말하다. 그러니까 뜻은? 반대로 말하다. 좋아. 그러니까 그 뜻은? 또 거꾸로 말하다라고 하려고 하지. 돌려 말하다. 돌려 말하다? 돌려가 됐어요, 이게. 이게 그거. 그러니까 논란을 일으키다라는 형용사죠. 그게 논쟁의 소지가 있는. 계속 반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미사일을 발사시킨다. 하지 말라고. 발사시킨다. 하지 말라고. 나 머리 빡빡 밀고 다니까. 아, 머리 기를까? 빡빡 밀고 다녀. 이런 식으로 반대로 계속 말하는 거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는이란 형용사예요, 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EBS 강의를 하는데 스킨헤드가 됐을 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A, B, C, D, E, F, G. 왜? 그럼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EBS 사장님 전화하게 해주죠. 야, 너 가발 쓰고 하라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That's controversial이죠. 해볼까요? 그 굉장히 논란이 된다. That's controversial. 시작. That's controversial.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영화 같은 게 있는데 아주 소재가 좀 약간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영화예요. 야, 저 영화 진짜 논쟁의 소지가 있는 영화인데? 라고 할 때는? The movie is very controversial. 이것도 좀 감정 넣어서 해볼까요? Yeah. That movie is very controversial. 시작. That movie is very controversial. 이 되는 거죠. 자, 뭐 controversial이고 여러분 원래 뜻은 아셨나요, 이거?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That's very controversial. 논쟁의 소지가 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카운터 어택은 쉽죠, 여러분들. 카운터, 반대로 어택하는 거기 때문에. 역공하다죠. 공격받으면 역공하. 우리 저기 또 미사일이 발사되면 어? 우리도 발사해. 팍슝. 어택, 카운터 어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권투할 때도 팍! 내가 한 대 맞으면 어이씨! 팍! 한 대 치면 카운터 어택이죠, 이거. 뭐 이것도 쉬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예! 어, 이거 예문 좋다. 예! 이제 우리가 반... 아, 역공인보다 반격이 더 쉽다. 그쵸?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It's time to counter attack. It's time to counter attack. 해볼까? 시작. It's time to counter attack. 되는 거고. 오, 요거 두 번째도 재밌다. 그러니까 어떤 역공을 당했다라고 할 때는 동사 suffer를 쓰면 되거든요. suffer가 여기서 아프다가 아니라 뭘 겪다가 돼가지고 역공을 당하다는 suffer a counter attack이라고 하면 되는데 카운터 파트도 오늘은 여기 예문으로 안 갖고 왔는데는 또 똑같은 접두사죠. 상대방이죠. 내 파트가 아니라 카운터 파트이기 때문에. 해볼까요? 야, 나 상대편으로부터 역공당했어. I suffered a counter attack from the counter. 요 정도는 여러분들 밑에 스크립 보지 말고 해볼까요? 파! 내가 상대편으로부터 역공을 당했어. I suffered a counter attack from the counter.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영어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얘기를 하는 게 천천히 더 좋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I suffered 뭐를? A counter attack. 누구로부터? From the counterpart죠. 해볼까요? 시작. I suffered a counter attack from the counterpart. 그렇죠. 어? 하나가 더 있다. 마지막 하나 볼까요? Counterfeit. 아유,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이게 counter는 뭐 against고 fit가 이것이 뭘 만들다라거든요. 뭘까요, 이거? 위조하다. 아, 그렇지. 형용사로 쓰면 위조의, 뭐 소위 말하는 짝퉁의라는 형용사형이고 동사로 쓰일 경우는 뭘 위조하다인데 보통 위조지폐 같은 거 counterfeit 많이 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되게 이황이 없어? 이거는 1달러라고 봤을 때 위조 1달러짜리야. 영어로 하면? That's 그렇죠. counterfeit가 저기 형용사로 써가지고 That's a counterfeit dollar bill 이 되는 거죠. 해볼까 시작. That's a counterfeit dollar bill 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재밌다. 어이. 세 번째 보면은 요즘 위조 달러가 시중에 돌고 있어. 돌고 있다라는 동사 뭐 쓰면 돼요? 이 회전하다가 동사로 circulate잖아요. 빙빙 돌다. 그래서 어떤 제품 같은 것이 유행하고 있다. 돌다 할 때 circulate 쓰면 되거든요. 요즘 위조 지폐가, 위조 달러가 시중에 돌고 있어. 이 영어는? counterfeit. 이거 복수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counterfeit dollar is circulating 하면 한 장만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장이니까 한 장만 돌고 있으면 탁 잡으면 되잖아. 여러 장이니까 counterfeit dollars are circulating 이거든요. 해볼까요? 시작! counterfeit dollars are circulating. 여러분 FBI 요원 한번 해보실 분 손 들어봐요. 요즘 위조 달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연기하실 분. 누구? 두 분 친구예요? 지명당했어요.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서 우정이 또 뽑히는 또 그런 분위기예요. 요즘 위조 달러가 유행 시중에 돌고 있어. 잠시만요. Counterfeit dollars
are circulating. 2조 집회 다 근절되겠어요. 이런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전 국민이 지금 방송 다 보고 있어 지금요. 자, 기획사에서 연락 오지도 못. 시작. Counterfeit dollars are circulating. 잘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Counterfeit dollars are circulating.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단어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접두사를 잘 봐요. 그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리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야, 너의 행동과 너의 말이 모순이 된다. 왜냐면 너는 그 가수를 공격하라는 너의 명령을 네 스스로 취소를 했어. 그 가수는 말이야, 아주 논란되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야. 유명해지기 위해서. 특히 사람들을 돈으로 위조 지폐로 유혹을 하려고 해, 그 가수가. 제가 만든 거 이거. 자, 만들어 볼까요? 너, 네 말이랑 행동이랑 일치를 안 해. Your actions contradict your words죠. 왜냐면 네가 했던 명령을 취소했어. Because you 했던 명령 취소하다? 과거니까 countermanded your order. 뭐냐면 그 가수를 맞받아치라고. 그렇죠. To counterattack the singer. 어떤 가수냐면 who always sings 논란이 되는 노래를 부르는 거야. 머리를 밀어, 머리를 밀어. Controversial songs죠. 그다음에 이거 좋은 표현인데 to steal the spotlight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단 무슨 말이에요? Steal the spotlight이? 그렇죠. 사람의 이목을 끌다죠. 스팟라이트 저쪽이 곰돌이가 지금 주인공인데 야 곰돌이 네 스팟라이트 내가 가져오는 거야. 내 쪽으로 나한테 날 보라고 날 좀 바라봐.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to steal the spotlight. 뭐냐? 특히 로어는 여러분들 사람 같은 걸 유혹하다라는 동사인 거 아시죠?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위조지폐를 사용해. Using 그렇죠. Counterfeit money to lure people이죠. 쫙 한번 연결해볼까요? 단어가 우리 단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문장을 여러 개 쭉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또 쓰기 위해서 단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야, yeah. 사람들을 팬들을 팬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쓰고 있는 그 가수 논란의 소지가 되는 노래만 부르는 그 가수를 말이야 반격을 하라는 너의 명령 네가 취소를 했다니 참 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이걸 영어로 하는 거지 금요.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Your actions contradict your words because you countermanded your order to counterattack the singer who always sings controversial songs to steal the spotlight using counterfeit money to lure people.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예전에 서당에 온 것 같아요. 하늘천 따지 검은 양으로 자연스럽게 나중에 한번 연습해봐요. Hey, your actions contradict your words because you countermanded your order to counterattack the singer who always sings controversial songs to steal the spotlight using counterfeit money to lure people. 이렇게. 오, 박수, 박수. 성에 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이클 에라드라고 해서 그 미국의 텍사스 그 주립대학교 오스틴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언어학과 교수인데 그 영어 교육과가 아니라 언어학과 교수예요. 그 텍사스 오스틴 대학이 미국의 3대 까만머리 대학이거든요. 동양인 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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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돌아봐,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이클 에라드 교수가 한 번은 그 캠퍼스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을 캠퍼스 이렇게 걷고 있는데 문득 보니까 너무 동양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ESL 디파트먼트에 찾아갔어, 마이클 에라드 교수가. 랄랄랄라. 아니, 이 학교에 왜 이렇게 동양인 유학생들이 많냐? 하니까 그 ESL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2 언어, 바일링구얼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여기 많이 유학을 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이클 에라드 교수가, 어, 그래? 그럼 바일링구얼이 가능하냐면, 가능하면 멀티링구얼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 국적 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 세계, 전 역사적으로 언어의 천재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내긴 냈는데, 몇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그 이태리 밀라노에 가가지고, 그 스테파노 추기경인가? 한 100년 전에 살았던 추기경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들리는 말에 따르면 64개국어를 했대요. 64개국어. 그래서 전 역사적으로 모든 언어의 천재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진짜로 그 스테파노 추기경은 64개국어를 했대요, 진짜. 64명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책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언어의 천재는 없다. 책을 괜히 읽은 거예요, 그냥. 맨 끝에만 볼걸. 4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이 이거. 다 어이가 없어요. 며칠 밤을 새고 봤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언어의 천재는 없다. 이거 꽉 그냥. 언어의 천재는 없지만 이 64명, 64명의 공통점이 있더라. 뭐냐면 첫 번째가 스트럭처예요. 말을 배울 때. 두 번째가 패턴이고 세 번째가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스트럭처가 소위 말하는 그거예요. 단어랑 문법. 여러분, 문법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 공부 안 하면 사상 누각으로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 나중에. 우리가 문법 싫어. 뭐 요즘 학교에서도 뭐 문법을 지향하는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문법을 모르면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를 왜 할까요? 힌트. 쌍시옷으로 시작해요. 쓰기 위해서. 그 문법은 정말로 문법은 grammar는 writing 잘 이 구조에 맞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문법이고 독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쭉 영어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단어만 알아도 대충 뜻이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문법을 알아야지 내가 쓸 수 있고 나중에 이해도 할 수 있고 structure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 또 단어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뭐냐면 pattern. Would you mind if I 뭐뭐뭐 있잖아요. 패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왜 거기에 do가 안 들어가고 would가 들어가는지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패턴을 언어의 천재들은 활용했다. 세 번째는 application, 응용. Would you mind if I slap your face? Would you mind if I take off my shirt? Would you mind if I smoke here? Would you mind if I sleep here? 계속 이렇게 application, 응용을 했다. 이게 역사적으로 모든 언어의 천재들의 공통점. 끝! 400페이지 되는 책의 맨 뒷장에 그게 쓰이고 빠이빠이라니까요. 야. 자, 이제 또 여러분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또 코너예요. 자, 지금까지는 좀 그 포멀한 수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좀 가볍게. 네. Bully.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괴롭히다. 괴롭다가 아니라 괴롭히다. 학교에서 그 나쁜 애들 보고 명사로는 bully잖아요. Are you a bully? No, okay. 이런 걸 모르면 정말 불리하죠, 여러분들. 그럼 동사를 써가지고 나 괴롭히지 마! 어떻게 하면 돼요? Don't bully me 해도 되고 막 stop bullying me 해도 되는 거죠. 해볼까, 내가? 좀 불리미. 뭐 불려 뭐. 다시 한번. Stop bullying me. 오케이. 오. 또 뒤에 있는 학생도 가볼까요? 좀 불리미. 부인미? 내가 우리말 쓰면 어떻게 해? 다시 한번. Don't blame me. 난 부인한 적 없다고. 아니요. 또 다시. Stop bullying me. 불리미?
끝나고 나면 우리 과외 좀 하자 우리. 오케이. bowling ing가 붙을 경우에는 bowling이 되는 거죠. 해볼까요? stop bowling me예요. 해볼까 시작. stop bowling me. 오케이. 두 번째 예 하나 볼까요? onerous가 이게 그 귀찮은 짜증나는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이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울까요? on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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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rous. 여보, 빨래 널었어? 아, 예. onerous! 귀찮죠? 해볼까요? onerous, 시작. onerous.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 널었다니까! 안 말랐어. 응용편에서. 야, 정말 그 귀찮은 거기 일이다, 그거. 태스크가 일이잖아요. 정말 짜증난다. 그걸 해야 돼, 그걸. That's an onerous task죠. 여러분들, 그, 이제 그, 여기 방송 강의 끝난 다음에 가시기 전에, 집에 가시기 전에 10장짜리 우리, 이 감상문을 쓰고 가셔야 돼요. It's an onerous task. 알았어. 해볼까요? 아, 정말 짜증난다. 귀찮다, 그거. 영어로? That's onerous task. 그가 되는 거죠. 안 할게요. 미안해요. 다음 볼까요? 플런더가 이거 뭘 약탈하다가 훔치다가 플런더거든요.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될까? 어슈벨의 의미학습론에 따르면 풀린다. 자, 계속 한번 풀어봅시다. 거기서 어떻게 약탈이 되나 한번 연결해볼까요? 자, 계속해봐요. 풀린다, 풀린다, 풀린다. 어? 불난다? 어떻게? 그 사람 뭐, 그 도둑했을 때 도둑이 나서면 안 되고 불난다 해야지 오니까. 너무 학문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 야, 지금 도시가 약탈당하고 있어. 상점이 불난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스틸과 똑같은 뉘앙스예요. 그냥 간단하게 훔치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훔치지 마세요. 라고 할 때는 Don't plunder what I have. 이 되는 거죠. 오케이? 해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걸 훔치지 마세요. Don't plunder what I have. 이 되죠? 다음 거 볼까요? Undulate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물결치다, 파동치다가 undulate이거든요. 마이크 줄까? undulate. 미안하다, 미안해 진짜.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있냐 진짜. 안 줄래? 흔들어서. 그래서 흔들어봐요 엉덩이를 몸을 흔들어봐요 할 때도 그 요가나 에어로빅 같은 거 그 원어로 들었을 경우에 undulate your body라는 그, 그 말이 해요. 그 강사가 그 몸을 이렇게 흔들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들 다 앉은 자세에서 undulate your body. 어디 흔들어 보라고 진짜. 여러분 undulate your body. 박지성 씨 왜 안 흔들어? 어허.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undulate는 흔들다고. usher in 같은 경우에는 누가 빨리 들어오도록 안내를 하다란 말이거든요. u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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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의 썬킴화 돼 간다 너희들. 누구 이렇게 안내하다 usher in 같은 경우에 그럼 여러분 가수 어셔 있잖아요. 그럼 만들어 만들려. 어셔 가수 어셔를 모셔와라 할 땐? 뭐? 어셔 어셔 인이죠. 해볼까 여러분? 아 그러면 어셔 어셔는 너무 그 재밌는 아, 그 약간 너무 나간 거고 저 사람 안내해서 들어와 힘 같은 경우는 어셔 빨리 해. 어셔 힘 인이죠 간단하게. 해볼까요? 모셔 들어와 그분 영어로 usher him in 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여러분들 한 시간 강의 다 끝났어요 벌써. 선생님 뭘? 질문 있어요. 오케이 잠깐 마이크를 갖고. 와. 네. 아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읽으라고 시킬 때 읽으면 막 발음이 안 좋아서 친구들이 웃고 그래요. 그래서 부인하지 않겠어요. 네. Blame me. 불림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과외 좀 하자 우리.
그래서 발음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발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다음 다른 시간에 한번 제가 거기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할 건데 발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발음이랑 그 제가 진행했던 다른 강조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발음과 액센트는 달라요. 그리고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특히 소위 말해서 미국식 발음을 하려고 굉장히 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 이런 식으로 와 그렇게 오히려 하지 마세요. 특히 스피킹 시험 같은 거 보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 액센트가 한국식 억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채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와 굴리지 말고 그럴 경우에 오히려 또박또박또박 얘기해요. 워터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그 발음이 옳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괜히 굴리지 말고 오히려 한 아나운서들이 한국말 연습할 때도 여러분들 발음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천천히 또박또박또박 얘기하거든요. 워터가 아니라 워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오히려 가산점이 붙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성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미 스타몬인데 벤치에 고아는 게르쳐 도미 다음 단어 볼까요? 너는 프로넌세이션과 액센트의 차이점도 모르는구나. 철자를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줘요. 어? 형님 당황하지 말고 발 들고 탈탈탈 이래. You told me the truth without circumlocution. 누가 코를 circumlocution 발음을 꼭 외국인과 똑같이 해야 되나요? 쿠이 쿠아 쿠오 쿠에 쿠아 쿠오 쿠아 쿠에. 자, 제가 그 본 강의 때 그 개그맨 김영철 씨가 한국의 그 토종 그 학습자로서 영어를 참 잘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뭐 보니까 오늘 오신 학생들 정말 영어를 배우겠다는 열의가 차 있고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야 이거 한번 영어 한번 잘해보자 라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 말을 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과 같이 핸들을 잡아봐야지, 물론 핸들도 콩글리시지만 핸들을 잡아봐야지 우리가 실력이 느는 것처럼 말도 해봐야 늘거든요. 근데 정말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금상첨화겠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 파트너가 혼자서 독백이라도 해보세요. 쫙 연습을. 혼자서 하니까 뭐 틀려도 창피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말을 이제 문장을 만드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사전 찾아가가지고 그 또 연결해버리면 단어 공부가 돼버리거든요. 내가 아는 단어 범위 안에서 그거를 조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효과 있거든요. 3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실력 좋아지면 저한테 한번 밥 한번 싸요. 썬킹이었어요. Just another green sea.